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번 공략은 브라퍼의 새 미션, 서칭 미션에 대한 공략을 가져왔습니다. 브라퍼 휘하의 잃어버린 팀을 찾고 그들을 기습한 유색의 전진기지를 찾으면 되는 임무입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맵이 보일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발 시간은 무조건 오전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가 되었든 오전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 꼭 오전으로 해야 되냐? 오전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컬티스트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놈들이 당신들을 습격합니다. 얘네들에게 공격당할 경우 매우 높은 치료비를 요구하는 독을 부여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초안에 싸우지 말고 아침 시간대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탈출 지점을 찾는 거예요. 자, 탈출 지점을 찾았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여기 맵에 보이는 것처럼 탈출 지점은 스폰 지점의 반대쪽에 스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탈출 지점이 아웃스커트인 만큼 주변에 있는 스폰 지점에 스폰할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해봐야 가장 멀리 있는 스폰이거나 아니면 남쪽에 있는 스폰 중 한 곳이겠죠. 그거를 감안하고 시작 지점의 지리를 보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남쪽에 스폰 됐을 확률도 있고 위쪽에 스폰 됐을 확률도 있는데 일단 위쪽에 스폰된 경우에는 저기 위쪽 팩토리 게이트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시작점으로 봐서는 남쪽 어딘가에 스폰된 모양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대부분 시작점 뒤쪽에 이렇게 지뢰밭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뢰밭이 맵의 끝을 표시하는 방벽 대신에 생긴 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접근하지 마시고 지뢰밭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달려가세요. 그렇게 달려가셔서 맵의 남쪽 아니면 남쪽에 스폰하신 분들은 길을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저기 보이는 거대한 송전탑입니다. 이 송전탑을 찾으셨으면 80%는 클리어한 겁니다. 거의 다 찾았습니다. 이 송전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송전탑 너머에 아주 거대한 돌산이 보일 겁니다. 돌산, 저것도 중요합니다. 저 돌산은 이 우드맵의 중간 가장 큰 돌산의 위치입니다. 이 우드맵에서 제일 크고 중간에 있는 돌산답게 적의 번호 맵 중간에 있는 저 마운틴 스탯이라는 곳의 위치입니다. 즉, 제 위치는 여기 부근쯤에 있는 거죠. 이걸 보시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위치를 파악했는데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철탑을 따라가세요. 송전 철탑을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 끝자락으로 가시면 이렇게 송전탑이 반대 섬으로 이어진 곳이 있을 거예요. 이러면 잘못 온 겁니다. 잘못 온 것이고 뒤로 가시면 됩니다. 송전탑을 따라가실 때 꼭 붙어서 가지 마시고 5m에서 10m 정도 떨어져서 조용히 암습하는 이동하세요. 개활지라서 들키기가 매우 쉽답니다. 송전탑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특정 구조물이 보일 겁니다. 바로 저겁니다. 방금 보셨죠? 쓰레기장입니다. 작게나마 쓰레기들이 보이는 저 쓰레기통과 쓰레기들, 저것이 해답입니다. 저기로 쭉 달려가시다가
오른쪽에 언덕을 살짝 올라가시면 유색 캠프 도착입니다. 여기가 바로 유색 베이스 캠프 프라퍼의 동료들을 습격한 놈들의 캠프입니다. 여기를 가시면 일단 퀘스트 1단계는 클리어한 거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지금 영상에 나온 곳만 움직이세요. 주변에 지뢰가 막혀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대편에도 또 다른 유색 캠프가 보일 겁니다. 이 요토타카의 정면 부근, 정면의 반대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두 번째 캠프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캠프도 역시 먹을 게 많고 나름 뒤질 것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편이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웬 매트리스가 보일 거예요. 여기 누워서 반대편을 조준해 보시면, 아, 찾았습니다. 저게 바로 습격당한 프라퍼 무리들입니다. 돌벽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셔야 돼요. 이상한 데로 가지 마시고 영상에 나오는 것과 같은 위치로 이동하세요. 그렇게 프라퍼 동료들 무리에 가까이 가시면 퀘스트가 클리어되고 이제 탈출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탈출하실 때 아까와 같은 위치로 이동하세요. 절대 님이 여기까지 무사히 오셨다면 똑같이 똑같은 길로, 가능하면 똑같은 길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튼 왔던 길을 따라서 쓰레기장까지 똑같이 오시면 이제 반대쪽 송전탑으로 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송전탑을 따라가는데 또 따라가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믿고 따라가세요. 최대한 멀리서 조용히 따라가시다 보면 송전탑의 끝자락에, 아, 보입니다. 저격수 표시가 보일 겁니다. 저것이 맵의 끝자락입니다. 자, 맵의 끝자락에 도달해서 마지막 송전탑을 찾았으면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45도 돌려서 쭉 전진하시면 아웃스커트, 즉 탈출구가 나옵니다. 만약 반대쪽 UN 게이트가 탈출구시면은 여기서 반대 송전탑으로 가셔서 또 45도 돌리시면은 그게 탈출구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송전탑이 길입니다. 물론 이렇게 너무 꺾어버리시면은 제재소 쪽에 도달하는 일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여튼 이렇게 반대쪽으로 쭉 위로 올라가시면 아우스커트 지역 주변에 도달하시게 되는데, 벽이 없기 때문에 저 지뢰 표시를 보고 탈출구를 도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이번에도 벽이 없습니다. 지뢰 표식밖에 없어요. 지뢰 표식이 벽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보이는 아우스커트 차량 쪽으로 접근하시면 탈출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서칭 미션이 클리어됐습니다. 생각만 하시면 뭐 별거 없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송전탑, 쓰레기장, 그리고 송전탑. 이 세 개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서칭 미션을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